투데이 스몰 캡입니다.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삼위각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삼위각기는 최근에 좀몇 차례 살펴봤던 네. 종목인데, 그래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기업 좀 살펴볼까요? 네. 그 삼위각기 기업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그 종합 악기 업체입니다. 국내 지금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, 그 주력 제품은 피아노고, 피아노 외에도 그 기타, 뭐 현악기 등을 지금 생산 및 판매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주요 자회사로는 그 삼성캐스터하고 수완에너지가 있는데, 일단 그 지분은 삼성캐스터 약 99%, 수완에너지 99%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국내 시장 점유율, 그 국내 피아노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점유율 약 30%로 지금 피아노 시장 기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, 그리고 동사의 매출 비중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50%, 해외 50% 정도로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, 그 피아노 같은 경우가 한 60%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, 60%에서 70% 정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기타가 한 10에서 20%,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제품이 한 10%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또좀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요. 네, 그 추가적으로 동사의 그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, 네. 그 올해 동사 그 보실 때좀 주력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 시장의 그 판매 그 회복세를 좀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중국향 실적이 약간 슬로우하는 성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원래 매년 한10% 이상씩을 성장을 하다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% 정도 약간 슬로우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, 지금 미국 무역 분쟁이 일단 그 완화 국면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동사가 그 올해부터는 그 중국 시장으로 그 매출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센티먼트 개선 이외에도 지금 현재 그 중국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, 그 동사가 기존에는 약간 어쿠스틱 피아노 위주의 제품을 좀 판매를 해왔는데, 그 올해부터는 제품을 좀 디지털 피아노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에 있고, 추가적으로 지금 동사가 그 깁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기타를 OEM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이 기타 판매가 지금 작년 실적을 보시면 아직 그 잠정 집계 중이긴 한데, 그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실적을 보셔도 그 기타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피아노,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에서 그 슬로우한 성장세를 기타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그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슬로우했던 피아노도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, 그 기타는 여전히 지금 판매 호황에 있어서 올해 실적은 그 작년보다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중국향으로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국향으로 그 신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뿐만 아니고, 지금 현재 그 대리점 개수가 중국향으로 한 400개 정도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데, 이 대리점 개수를 올해 100개 정도 그 확대를 해서 최대 500개까지 늘릴 예정에 있고, 그리고 대리점 확대에 따라서 그 신규 대리점 향으로 또 신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의 그 중국향 매출이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. 일단 피아노가 주력이고, 그다음에 지금 기타 쪽 매출이 피아노보다도 지금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그 중국향으로는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기타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아는 게 깁슨이에요. 약간 글로벌 브랜드여서 그러니까요. 중국 사람들한테도 일단 인지도가 좀 있는 것 우리 어릴 때는 대부분 전부 다 저기 그이 깁슨 정도 가지고 있으면 같습니다. 좀 친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예, 그렇군요. 또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동사 그 주요 브랜드들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, 그 동사가 그 일단 중국에서 그탑뭐 영창 그 경쟁사인 영창 피아노나 뭐 이런 업체, 국내 피아노 업체 대비 중국에서 아웃퍼폼을 하는 경쟁력은 그 동사의 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동사가 그 브랜드를 흔히 저희가 아시는 그 삼익 외에도 그 독일의 매년 브랜드들을 지금 피아노 브랜드를 인수를 해왔고, 그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브랜드를 5개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. 특히 중국에서 그이 5개 브랜드 중에서 그 자일러라는 독일 브랜드가 있는데,
이 동사가 그 가격 포지션을 약간 프리미엄 쪽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이 독일 자일러 그 브랜드 판매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확대가 되고 있고, 그 올해 또그이 자일러 쪽으로도 신규 그 피아노 제품들을 많이 그 출시를 할 예정이어서 이 자일러 쪽향 매출이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향 피아노 매출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동사가 또 매년 그 피아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지금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수할 계획에 있고,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기타 쪽에서도 지금 OEM 브랜드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어서 그 브랜드 동사가 또그 삼익이란 브랜드 외에 지속적으로 브랜드 확대에 따라서 지금 그 일단 실적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적들이 그 개선되고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. 예. 그 일단 실적 그 리뷰를 좀 드리면,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좀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. 일단 매출액 591억 원에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, 동사가 그 시장 컨센서스를 아웃퍼폼 할수 있었던 그 요인은, 일단 그 중국향 쪽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그 개선되는 모습을, 회복되는 그 속도가 좀 빨라진 모습을 보여왔고, 그리고 기타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일단 그 중국향의 그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동사의 3분기 실적이 그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.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2019년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매출액 2,700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 한 262억 원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동사가 그 지금 센티먼트 중국향 그 센티먼트 악화 뿐 악화 그 센티먼트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 작년에도 한10%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는, 그 중국향 그 센티먼트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향에서 지금 3분기 누적으로 해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다음에 국내 쪽으로도 그 국내 시장이 지금 상당히 정체돼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하이 미드싱글 정도의 성장률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향 시장 매출 성장에 따라서 2019년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, 그 중국향으로 지금 신규 제품 및그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라서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이 센티먼트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년도보다는 확실히 20년도에 동사의 실적이 상당히 계속 회복 국면에 좀 들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가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동사가 이러한 그 실적 모멘텀 뿐만 아니고 자산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도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지금 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동사의 그 3분기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투자 자산 가치가 약한 2,050억 원 정도인데, 지금 현재 동사의 그 시총이 2,000억 원이 좀못 미치는 상황입니다. 투자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시총이 지금 그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뭐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?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, 올해 투자 포인트를 한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, 그 중국 동사의 수출 비중의 한 80%가 중국입니다. 그 정도로 중국향 그 수출이 중요한데, 일단 그 중국향 지금 중국향 올해는 그 중국향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요인은 일단 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그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국면 그 진입에 따른 센티먼트 개선과, 두 번째는 그 신규 아이템 그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서 중국향 실적 개선에 좀 포커싱을 두시고 그 동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뭐 중국 쪽으로 저기 그 나가는 물건들이 늘어나면 국내보다는 이제 그쪽이 훨씬 더 시장이 클 수가 네,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